지지 어디 갔냐? 오. 새우장, 연어장, 전복장. 하나, 둘, 셋. 얍! 됐어. 뭘 또 도장했네. 와. 밥도 등 먹어볼까? 간장, 게장, 새우, 연어, 전복장, 치즈팸. 한 번에 밥을 제일 많이 먹게 만드는 치자밥도둑, 지금 잡으러 가자. 구독 눌러주세요.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밥도둑 스페셜을 준비해봤습니다. 치즈팸, 새우장, 간장, 게장, 전복장, 연어장. 제가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추천해 드릴게요. 뭐부터 먹어보지? 좀 약간 연어부터 가볍게 시작을 해볼까요? 살살 녹네. 와, 엄청 맛있네. 아니, 저번에 연어장을 한번 만들어서는 먹어본 적 있는데, 또 사먹는 것도 괜찮네요. 맛있다. 오늘 장 치킨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연어장은 만족. 첫인상이 아주 좋았어요. 그 다음은 전복 먹어볼까? 사실 제가 전복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상큼한데요? 여기 레몬이랑 얘는 뭐지? 잘 모르겠는데 사과인가? 조합 좋은데요? 얘는 약간 기름지면서 부드럽고 상큼하고.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맛있네. 일단 연어장이랑 전복장은 별로 안 짜요. 그냥 먹어도 별로 부담이 없는? 그리고 새우장.
아, 새우장은 제가 따로 깐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들어있어요. 어때요? 장류들이 이렇게 다 맛이 깔끔하지? 약간 적당히 달달하면서 살짝 매콤하면서 약간 깨끗 깔끔한 그런 간장 맛이에요. 대망의 게장. 뜬뜬 뜨르든 뜬뜬 뜨르른. 와, 짠, 어마어마하죠. 짜서 먹어야지. 이거네. 와, 아, 근데 신기하다. 뭐가 신기하냐면 간장게장을 여러 번 먹었잖아요. 근데 집집마다 맛이 다르네. 여기는 좀 더 약간 독특한데요? 오, 그냥 먹던 간장게장 맛이랑 좀 달라요. 근데 뭐 맛있어요. 근데 얘도 별로 안 짜요. 약간 그 맛집의 특징인가? 장인데 별로 안 짠 거? 오, 여기도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. 여기 뭐 연평도에서 하는 게장집이라고 했거든요. 제가 이제 게장을 몇 번 먹다 보니까 얘 있거든요, 얘. 얘는 떼내야 돼요. 써요, 얘가. 퍼가지고 이거 봐요.
그럼 이제 드디어 스팸 가기 좀 아깝다. 일단 좀 먹을까요? 아니 왜냐면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얘 먹고 나면 이 맛을 다시 못 느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지금 한번 빨리 빠르게 한 입씩 더 먹을게요. 대망의 치즈 스팸. 밥도둑이네. 얘가 진짜 밥도둑인데요. 와, 이렇게 치면 최고의 밥도둑은 스팸이 되는겨? 오늘 밥도둑 스페셜 한번 해봤는데요. 역시 치즈 스팸이. 근데 얘는 밥도둑이 아니라 밥깡패야. 밥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싹 뺏어가가지고 얘는 도둑이 아니라 거의 깡패 수준인 것 같고, 일단 얘네 장류들은 안 짰어요. 맛있었어. 그냥 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래서 새우장이랑 여기는 같은 가게고 간장게장은 또 다른 가게인데, 자세한 건 제가 상세보기란에다가 가게 이름 써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. 제가 먹어본 것 중에는 약간 상타치? 한 10점 만점에 9점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